자, 요번에는 4번 문제가 아니라 3번 문제네요. 3번 문제 강의 요청 들어온 거 맞냐? 맞죠? 3번 문제. 아까 지문 강의 하다가, 아, 얘는 보기 문제 하면서 같이 해야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지문에서 끊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를 바로 들어갈게요. 요 녀석은 사실은 이 글보다는 얘를 읽어주면 더 좋을 건데, 보시면 컴퓨터에서 스택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위 표기식 ABC를 후위 표기식으로 바꾸는 경우, 근데 보시면 A 더하기 B 곱하기 C라는 녀석을 후위 표기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스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보면 A, B, C 같은 경우는 스택에 안 쌓이고, 이 연산자들만, P 연산자들은 스택에 안 쌓이고 그냥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산자는 스택에 쌓여가지고 변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거 그냥 여태까지 이해를 잘 했으면은 사실, 여기, 를 그렇게 깔끔하게 안 읽,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와 여기와 문구가 비교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풀어보되 비교해야 되는 게 나오면은 지문도 한번 읽으면서 해볼게요. 사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여기는 금방 돼요. 여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도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기억에서 A가 스택에 보관하지 않고 후위 표기로 나오게 된 것은 A가 뭐기 때문에 연산자가 아니라 P 연산자이기 때문에 P 연산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2번. 니은에서 B가 후위 표기로 나온 뒤에 스택에 보관되어 있는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남겨진 것은 플러스 뒤에 스택으로 들어갈 연산자가 더 존재하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맨 마지막을 보면 되죠. 요 녀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괄호가 쳐져야 돼요? 이렇게 먼저 괄호가 쳐져야 되고, 이렇게 두 번째가 괄호가 쳐져야 곱하기가 첫 번째, 그리고 플러스가 맨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남겨진 것은 플러스 뒤에 곱하기가 들어가 줘야 이 곱하기가 먼저 빠져서 여기에 먼저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플러스 뒤에 스택으로 들어갈 연산자인 곱하기가 존재하기 때문이겠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서예요. 니은 시점에서. 자, 그리고 디귿 시점에서 연산자 곱하기가 후위 표기로 나오지 않고 스택에 보관된 것은 여기에서 보관이 됐대요. 보관이 됐는데, 얘는 기존 스택에 있던 연산자보다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겠군이라고 말을 했는데, 디귿에서. 그런데, 사실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게, 이 말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여기 바로 체크를 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기존 스택에 있던 연산자보다 별이 우선순위가 낮다면은 별이 더 늦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별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순위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후위 표기에서 이 디귿에서 별이 그대로, 별이라는 곱하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후위 표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C가 추가되었죠. 이 C랑 기존에 있던 곱셈이랑 둘이 비교돼가지고 우선순위가 낮다고, 곱하기에 우선순위가 낮은 거지, 플러스와의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 그림만 보고 판단하기엔. 읽어볼게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괄호 안에 연산을 우선하되, 덧셈과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괄호 안에 연산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곱셈이 더 우선인가요? 뭐 아무튼 좀더 읽어볼게요. 아,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나와 있네. 연산자들이 스택에 보관되거나 후위 표기로 나올 때에는 현재 스택 톱에 있는 연산자와 우선순위가 비교되는 과정을 먼저 거친다. 만약 스택 톱에 있던 연산자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보관되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높거나 같으면 스택 톱에 있는 연산자가 먼저 스택에서 나오게 된다. 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준다라고 할때 만약에 스택 톱에 있었던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보관되려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보관되려는 곱셈이잖아요. 보관되려는 곱셈의 우선순위보다 높거나 같다면은 이 플러스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곱셈이 보관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도 그대로 있고 곱셈도 그 위에 쌓인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스택 톱에 있었던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곱하기라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표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지, 별표가 우선순위가 더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했다면 훨씬 더 쉬운 느낌이었죠. 지문 볼때 얘기했듯이. 그리고 4번, 5번도 볼까요? 리을에서 C가 후위 표기로 나온 후에 더 들어갈 P 연산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후 과정에서는 P, 스택에 보관된 연산자만 나오겠죠? 당연한 말이고요. 미음에서 스택에 보관되어 있던 별표가 플러스보다 먼저 나온 것은 스택 톱에 있는 연산자가 스택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이겠군. 이게 맞는 말이죠. 비교할 때랑 그리고 쌓여 있는 것들이 빠져나올 땐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별표를 보관할 것이냐 아니면은 플러스를 빼고 별표를 보관할 것이냐를 판단을 할때 우선순위 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스택 톱에 이미 여러 개가 쌓여 있다면 당연히 톱에 있던 연산자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체크하고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은 체크를 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기술 1에 4번에 3번에 답은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